법관도 재판할 때 참 어렵죠. 그럴 때 선배 판사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. 그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.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생략을 하면 좋겠다. 이거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예요, 그냥.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, 판사 길들이기다. 징계도 안 받고 법적 처벌도 안 받고 뽑기를 받을 거다.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. 우리 사회는 그런 재판을 허용할 수 있는가?